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겁게 하려고 앵콜 옆에서 새가 울어자. 우리도에서 맨날 갈매기가 우는데 여기서 참새가 울어요. 감독님. 이건 상어예요. 상어예. 네? 유튜브에 네. 주소를 똑바로 찍어줘야 돼. 어제 여기를 찾으려고 네. 인천 대공원을 네 번을 왔다 갔어요. 주소가 어떻게 올라가 있어요? 돈이 안 나오고 네. 아, 여기 착한 고기 주차장 지금 잘 나오는데. 착한 고기 뭐 내 고기고 근데 물게 많이꼴로 3-7번지. 그렇죠. 내가 보는 유튜브에 이게 흥질 안 해요. 아, 그래요? 도움 일이 그래도 내가 저 대공원 관리 소장을 전화해 가지고. 어머, 그러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주소를 다시 알아보고 다시 주소를 정정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예, 예. 마니꼴 남자 안에 들어가니까 마니꼴 입구 착한 고깃집이라면 더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앞에 저기 우리가 저기 뭐야 공지 거서 올릴 때 주소를 다시 정정해서 여러분들 잘 찾아오시게끔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다 달라 올라오려고. 아, 그러셨어요? 어제 밤에 기름만 해도 8만 아, 그래요? 제가 그 10% 8,600원 드릴게요. 문자가 왔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바퀴, 네 바퀴 도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안 가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단 처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예. 혹시 누구 보러 오셨어요? 네, 제가 여기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 저기 우리 카페 저희 가족분들이나 분들 제가 이제 주소를 다시 변경해서 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핫하트 신청곡이요? 핫하트 신청곡이요? 그래요? 핫하트는 우리 다래가 잘하니까 다래가 한대요. 바로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3호에 아이진 가수님의 3호의 한 곡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달에 올라오겠습니다. 자, 경이 가사는 여자가 남자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기 혹시라도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있으시잖아요. 꼭 고백하시오. 절대 마음속에
사업이 잘 되시나 봐요. 야, 노란 거 받았다, 야. 나 성공했지. 아, 이제 들어가도 돼.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다래가 나올 겁니다. 다래가, 한동안 쉬었다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쉬었다가, 지금 이제, 두 주째냐? 세 주째지. 3주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이제 열심히.